난 아는 작가 이 사람밖에 없어. 누구? 색댁집게. 아니 어느 때 왔는데? 아니 왕자. 아, 아니 왕자 아니에요? 난 아는 작가 이 사람밖에 몰라. 자, 힌트 드릴게요. 뭐뭐 형제. 라이트. 받아! 라이트. 알잖아. 아 라이트인지 아니에요? 얘기 좀 아니야 얘기. 뭐다? 몰라이트. 나이트 아니야 나이트? 나이트 형제. 형제. 아 그. 그 뭐뭐 형제라고요? 뭐뭐 형제. 영화도 나오지 않았어? 아 그 마술사 같은 애들. 마법사. 아, 오지의 마법사. 오지의 형제. 아니 아니 그 무슨. 테마사야. 아 걔네가 테마사라고. 테마사 형제인데. 그림 형제인데? 어? 뭐라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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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형제! 정답입니다. 와~ 이게 독일말 그림 형제라고? 그림이 누구예요? 원래 독일 이름이 그림 형제라고요? 왜 걔네 이름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이 그림이고 아니 레스트 네임이 그림 레스트 네임이 형제예요? 뭐라는 거야? 형제? 그게 독일어예요? 두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라고요? 아 둘이 같이 공동지표라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홍자매야 홍자매. 독일의 홍자매. 아니야 이거 왜? 두 개가 같이 있어. 오빠 밥이랑 같이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요 밥. 너 떨어진 거 또 쳐다봤냐? 에이 진짜. 이래 나는 바닥만 보지. 아 이거 저는 맛있는데 저. 싸움 하는 거 뭐예요? 오겹살 묵은지.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진짜 냄새부터 너무 좋아요. 자. 아, 이거 진짜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자, 최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식성을 파악해서 매운맛을 앞세운 한국 음식들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브라질의 수도는? 하다! 현주! 아, 나 이거 알았는데. 하다! 현주!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음악으로 기가. 보라색 딱 보라색 같지. 근데 왠지 다른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이거 맞아. 뭐야? 아니 너무 쉽지 않아요? 뭔데? 상파울로. 조심! 그럴 것 같아. 내가 했잖아. 아니야? 상파울로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왜 그럼 브루마를 껴있지? 이게 어다! 숲 아니야 숲?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겹살 묵은지 볶음. 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쿠바! 아 쿠바! 아 쿠바 아닌가? 남다? 남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야 아르헨티나는 나라 아니냐? 거의 진짜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멕시코네 멕시코. 나 아르헨티나 수도 알아요. 나 아르헨티나 수도 알아요. 부노스레스 아일랜드. 부에노스 아일랜드. 부노스레스. 야 아니야. 야 분노가 치는다 진짜. 내가 잘했는데. 허다.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 아. 정답입니다. 예. 진짜요? 진짜요? 어, 심어, 되게 심어서 나도 알고 있네. 브라질리아니,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는 브라질 사람. 그래서 배우란 말이야. 와, 대단해서 봤다, 바람 날때 그냥 이게 묵은지의 어떤, 어? 빠오가. 어, 나 3년짜리 묵은지에. 이미 정말. 이제 3년짜리 들어갔어? 야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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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락. 근데 우리가 특이한 거는